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인데. 저 어제 미국 증시가 매우 뜨거웠고 지금 선물도 미국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저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으로 장 초반에는 빨간불 키다가 쭉 빠지면서 삼성전자는 음정까지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매도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눈치 보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와중에 연기건 뭘 사고 있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NH 투자증권, 신한지주, 삼성 SDI, LG화학,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여기가 더 낫네요. 환율은 많이 하락합니다. 1,368원. 미국 선물은 0.7%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6천억대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전 세계 증시랑 좀 반대로 가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주요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13%나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하이닉스나 뭐 삼전 최소한 뭐 3에서 5%는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첫 번째는 어제 조금 미리 올랐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를 할때 우리나라에서 HBM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니나 그래도 걱정이 나오다 보니 엔비디아가 저렇게 좋았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음전을 하고 있네요. 자, 다만 이 와중에 오르라는 반도체는 안 오르고 전력 설비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 관련주가 급등하니까 또 전력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니케이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엔화 상승,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결국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3위들은 상승이 많습니다. 삼전이랑 하이닉스만 음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프로비엠은 오늘 또 3.6%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전력 설비 관련주, 전선 관련주, AI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와 게임 관련주가 좋습니다.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인터넷 대표주, 건설 관련주, 통신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자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로템, KB금융, 하나오션,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기아를 매수합니다. 빠이요!